미국의 쿠퍼 소령은 거창한 우주여행을 하기 위해서 우주복을 입고 있습니다. 34시간 동안에 지구를 22바퀴 돌게 될 쿠퍼 소령은 4년간의 훈련을 마치고 한 손에 에어컨디셔너를 또 한 손에는 관중들의 말없는 기도에 담요하면서 그는 하느님과 조국에 대한 신념으로 그가 이름 지은 신의 지로에 올랐습니다. 6시 32분 동이 트는 새벽 신의 지로는 성공적으로 궤도에 올라 달나라 여행의 이정표가 되는 역사적인 사명을 쿠퍼 소령은 완수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다시 대기권의 캡슐을 돌입하기 위한 조정을 했는데 이는 우주 개발에 있어 획기적인 성과를 올린 것입니다. 헬리콥터는 미리 예정된 장소에 대기했다가 쿠퍼 소령이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오자 곧 인양을 했습니다. 오르자 약간 피로한 듯했으나 곧 회복되었으며 하와이에 도착해서는 아내와 두 딸의 반가운 마중을 받았습니다.